일곱 번째 화분 이름을 맞춰보세요. 자꾸 퀴즈를 내네. 요 아이도 완전히 신제품이죠. 저도 처음 봤는데 뭐가 떠오르세요? 딱 보고 떠오르는 거 있죠?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파라오 7종이에요. 파라오 7종. 이거는 왜 중국 그 전통 옷에서 본 그 저고리 모양. 그쵸? 단추 모양이죠?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쵸? 이런 모양. 요 색깔 3종, 요 색깔 4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 7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롱이에요. 대형까지는 아니고 완전히 중형 화분입니다. 너무 사이즈 좋고 가격 좋고 뭐 일석삼조인 화분이죠. 요 색깔 한번 보세요. 요 색깔도 유약입니다. 이게 유약이에요. 유약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유약은 유약입니다. 근데 되게 거칠거칠한 느낌, 완전히 토분 느낌 나는 그런 유약이고요. 이거 녹슨 거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매끌매끌한 그런 느낌의 유약. 차이점이 있죠? 디자인은 이거 3종, 요거 3종은 같지만 요거 하나가, 여기 하나가 너무 예쁜 화분이, 너무 괜찮은 화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뿅 들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쁜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예쁜 무늬가 있는 요 화분까지 해서 7종. 요거 요런 잠깐의 약간의 디테일이 참 멋있어요. 화분은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예쁘죠? 7종 파라오 7종입니다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62,600원입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너무 좋아요.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큰 화분이 7개가 있는데 62,600원이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봐야죠. 디자인은 다 보셨죠. 요런 디자인도 참, 이건 무슨 성화봉송 할 때 쓰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성화봉송 이렇게 오 예쁘죠. 정말 괜찮은 화분. 이렇게 화분이 클수록 다리가 없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사이즈, 각각의 사이즈를 제가 잴 거예요. 요거 8.5cm 높이는 21cm가 되고 요거는 7.5cm 높이는 15.5cm 정도가 돼요. 요거 볼게요. 요거는 10.5cm가 되고 높이는 19.5cm. 와, 진짜 롱분이네요. 요거는 10.5cm. 어이구, 이것도 19.5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들도 굉장한 롱분이죠. 이거랑 한번 보실까요? 요렇게 요 두 개는 디자인은 같아요. 그쵸? 유약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얘 완전 롬 스타일인데요. 요거는 유약을 닦아낸 것일까요? 뿌린 것일까요? 궁금해지는데 갑자기. 색깔 잘 보세요. 요거랑 디자인은 같은데 유약 색깔 이렇게 달라요. 어떤 느낌일지 자세히 좀 봐주세요. 그거 제가 말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랑 같은 디자인. 요거랑 같은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 유약 색깔 잘 보세요. 이렇게 다르답니다. 요것이 7종입니다. 파라오 7종. 우리 데코 인형 잘 있죠? 3종이 8,000원. 너무 예쁘다 진짜. 인형 조작 인형이랍니다. 이게 파라오 7종이에요. 파라오 7종 가격은 62,600원. 좋죠? 62,600원.
600원입니다. 파라오 7종이에요. 달려서 8번까지 왔습니다. 8번 화분까지 왔습니다. 요 화분은 완전 대형입니다. 완전히 대형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없는 굽으로 되어 있는 완전 대형 화분. 카메라가 다 못 잡아요. 화분이 커서. 이건 진짜 큰 화분입니다. 다육이 화분 중에서는 진짜 큰 거죠. 풍년입니다. 풍년. 커서 풍년인가요? 풍년 4종입니다. 이거는 5만 4천원입니다. 커요. 이 화분은 정말 대형 화분, 큰 화분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화분입니다. 이거 제가 매장 올 때 이거 이런 거 한 번씩 봤는데 풀세트는 처음 봐요. 4종입니다. 풍년입니다. 풍년. 직경 12cm, 높이는 19.5cm가 되는 완전히 대형 화분이죠. 통이 크잖아요. 직경이 12cm라고 해도 우리가 흙이 들어가는 이 공간은 이렇게 큽니다. 와, 진짜 큰데요, 화분. 대품 심어도, 늘어지는 대품, 우리 국민이, 그렇죠? 군생 심어도 진짜 예쁠 그런 화분. 요 화분의 이름, 풍년. 4종. 5만 4천 원입니다. 이것 또한 가격이 좋죠. 이렇게 큰 화분이 개당 얼마예요? 좋죠. 그냥 요 디자인으로 해서 색깔 두 개, 요 디자인으로 해서 색깔 두 개. 이렇게 약간 연노랑, 연노랑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늘색. 그래서 4종으로 해서 이거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 이름은, 요 화분의 이름은 풍년. 풍년 주세요 하시면 돼요. 풍년 4종에 5만 4천 원입니다. 화분이 엄청 커요. 와, 화려함의 대명사.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제가 지금 이렇게 데코를 못했는데요. 이게 줄을 세우면 이게 21종이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요 색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카메라 안에 다 하나 못 잡겠어서 제가 이렇게 2층으로 쌓았는데요. 이거 코코는 모두들 잘 아시죠? 엄청 인기쟁이. 매장에서도 품절되고 스마일 다육에서 품절되는 코코. 그 코코가 맞습니다. 이 코코는 풀세트가 21종이에요. 21종 구매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또 이 코코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저에게 예약을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이 코코는 정말 인기 좋고 가성비도 좋지만 다육이를 심어놨을 때 뛰어납니다. 정말 괜찮은 화분 중에 하나. 이것이 정말 괜찮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괜찮은 화분이죠. 이 코코는 들어올 때마다 매진이 돼요. 계속 매진이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너무 예쁜 사각인데 이렇게 좀 디자인이 약간씩 달라요. 이렇게 튀어나온 사각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보면 조금 넓적한, 좀 넓은, 예, 좀 긴 이런 사각도 있고요. 이렇게 턱이 있는 이런 사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약이 매끌매끌한 화분도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조금 거칠거칠한 이런 유약도 있어요. 뭐 색깔도 보시면 꽃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있답니다. 꽃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요 화분도 진짜 예뻐요. 턱 있는 것도 예쁘지만 이것도 제가 지금 손에 잡히는 대로 보고 이것도 예쁘죠. 요 디자인도 참 예뻐요. 요 사각 화분은 정리도 좋아서, 베란다에서 정리하기도 좋아서 인기지만 네모 화분이 멋있어요. 멋있고 심어놨을 때 정리 정돈된 느낌이 너무 좋고, 요 사각 화분은 절대 작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이것은 8.5cm가 돼요. 높이는 예 11cm가 되고, 요거는 약간 낮아요. 요 화분만
요 화분만, 요 디자인의 화분만 약간 낮아요. 직경이 10.5cm가 되고 높이는 10cm가 돼요. 요거는 몇 cm라고 했죠? 11cm고 요거는 10cm니까 1cm 차이가 나는데 요렇게 요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색깔은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고 딱 정하지 못하겠어요. 요 색깔, 요런 색깔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색깔의 맨질빈질한 느낌이 있고 이런 거에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의 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안 예쁜 코코가 없어요. 다 코코가 다 예뻐요.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요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거 예쁘죠? 제일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손이 미끄러워서. 예쁘죠? 꽃다발, 너무 예쁜 꽃다발. 꽃다발 코코 이거는 계속 인기를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완전히 매진됐었죠? 품절됐었죠? 이 화분. 그래서 예약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색깔도 당연 예쁘죠? 요 색깔, 이것도 투박하지만 멋있는 화분이에요. 이 디자인은 멋있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쁘죠? 예뻐요. 예쁜 이렇게 벽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예쁜 코코. 이렇게 해서 요 풀세트가 구성이 돼서 요 풀세트 21종이 되겠습니다. 21종 풀세트에서 가격은 115,400원입니다. 오늘 화분 소개를 해주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있어요. 너무 가성비가 좋다. 화분 수량도 괜찮다.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요럴 때 화분 하나 둘 장만하셔서 봄에, 다가오는 봄에 예쁜 다육이가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 다육맘들이 화분을 하나 둘 준비해두면 정말 마음에 드는 다육이를 사서 마음껏 심고 갖고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화분을 판매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죠. 사이즈를 확인을 잘 하시고, 영상에 보이는 요 화면은 약간 커 보여요. 이 화면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100% 실패를 하시니까 요 줄자로 체크할 때 잘 보시고 우리 집에 있는 다육이와 사이즈를 비교해서 사신다면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보이는 것보다 약간 작겠지 하고 주문을 하시면 그것도 실패를 하지 않아요. 영상에서는 약간 커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약간씩, 많이는 차이 안 나지만 약간씩 커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실패하지 않고 화분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개인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이즈를 자로 사이즈를 재드리는 거는 이것을 이만큼만 크기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잘 확인하시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세 편을 찍었어요. 아홉 개의 화분을 찍어서 세 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나가니까 이거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 영상은 행복한 꽃그릇으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행복한 꽃그릇 전화번호를 자막에 띄울 거예요. 그거 보시고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하시거나 해서 예쁜 화분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행복해지자고요. 날도 추운데 행복하게 이렇게 예쁜 화분 보면서 힐링하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또 뿅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